저는 방금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고요. 이 딩시 마을의 꿈을 제가 이틀 전에 다 읽었는데 아직 그 감상을 얘기를 안 해드려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마을 전체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매혈을 할때 어떤 비위생적인 과정 때문에 마을 전체가 에이즈, 열병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 열병에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고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땅 속에 묻힌 이미 죽은 소년의 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은 뭐 열병에 걸려서 죽은 거는 아니고 이제 독을 먹어서 예전에 사망을 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촌, 그리고 딩시 마을 사람들을 전지적 시점처럼 서술을 하거든요. 그들의 속마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다루는 내용이죠. 한 마을의 비극을. 그리고 그것이 한 마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의 전체적인 상황까지도 이 책의 저자는 좀 비판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600쪽이 넘어요. 근데 600쪽이 넘는 것 치고는 저는 꽤 빨리 읽었고, 문장이 엄청 어렵다거나 혹은 내용이 난해해서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책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좀 지쳤던 이유는 일단은 열병. 네, 에이즈에 걸린 인물들이 죽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죽는데 끊임없이 죽고 그 죽는 과정도 계속 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것에서 조금 많이 읽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돈의 원리, 그들이 매혈을 한 이유,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뽑아서 판 이유도 돈을 벌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뒤에 마을이 무너져 가면서도 계속 그 돈의 원리가 온 마을을 지배를 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약간 기괴하게 느껴지는 대화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딩량이라고 이 서술자 소년의 삼촌, 그리고 그 삼촌의 연인인 링링인가? 딩량과 링링이 주고받는 대화가 저는 좀 약간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읽으면서 아, 저자가 이들을 지금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런 대화를 쓴 건가? 아니면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쓴 건가? 라는 게 판단이 안될 정도로 저는 좀 그들의 대화가 예, 별로였고 감정이입을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종류의 대화였고 네,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띠지에 보면 이 책을 읽기 전에 강한 심장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네, 강한 심장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적지 않은 인내심을 요하는 책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말은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아주 강렬했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결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결말을 예상하는 거랑, 그게 실제로 쓰인 그 글을 읽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읽으니까 더 많이 그로테스크했고, 또 많이 처절했고, 네,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이 책에서 좀 아쉬운 점이 보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화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서술자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마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소년의 역할이 그렇게 잘 살았나? 이 소설 안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어요. 이 뒤에 쓰인 이미 죽어 땅에 묻힌 12살 소년의 시선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리얼리즘과 판타지가 결합된 21세기 중국 문단 최고의 문제작이다. 서술자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에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책 초반에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소년이 스스로 그 경위를 설명을 하고, 이 책의 결말에서 그 결말을 이끌어내는 역할 이외에는 이 소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아이다라는 사실이 이책 안에서 그렇게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물론 역할을 꼭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서술자 화자 소년이 이야기 전반에 있어서 좀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지적 시점과 좀 차별되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7부 마지막에, 이게 이제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7부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도 해놨는데 교정이 이 부분만 빼놓고 했나 싶을 정도로 오타도 있었고 그리고 문단 정렬도 안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는 이름을 계속 자건주 그러니까 지읒 자건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쌍지읒이 돼서 짜건주라고 쓰인 게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앞에서는 제가 오류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7부 맨 마지막 그 10쪽도 안 되는 분량 안에서 오류가 세 군데나 발견이 되었다는 거는 읽으면서 왜 여기서 갑자기 흔들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 점이 또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의 감상이었고요. 어쨌든 긴 여정을 마침내 마무리를 해서 뿌듯하네요. 이책 언제 다 읽나 했는데 네, 예상과 달리 꽤 빨리 읽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책이 판금 조치를 당했다고 해요. 검열을 당한 거죠. 검열을 당하고 위에서 팔지 말아라 한 거죠. 읽어보니까 아, 왜 그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알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더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어요. 작가가 이 앞에서 말했던 어떤 몸부림 그리고 울음 이런 게좀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중국에서도 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읽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읽었고요. 아쉬움이 좀 남는 책이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읽은 중국 문학이라서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또 의미가 있었던 책이고 여러분들께도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저는 진짜 이 표지가 마음에 들어요. 이게 표지가 이 앞에 이거를 띠지를 좀 벗겨내고 얘기를 하면 이런 집인데 이 집의 모양 그리고 이 집의 층수 이런 게또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여기서 새요. 이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 독서 노트에도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책에 대한 제 감상이 그랬고요. 저는 이제 부대찌개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